옛날에도 와인이 있었답니다. 포도를 발효시킨 네. 와인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거는 고려 충렬한인데요. 그때 그 세조로부터 선물을 받았대요. 그 뒤로는 그 포도주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. 사실 우리나라는 포도가 잘 안 자라잖아요. 네, 그죠. 네, 그래서 포도가 아니라 머루. 머루주. 근데 머루가 포도보다 당도가 좀 낮대요.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다가 머루하고 함께 곡류를 더 보태서 그 당도를 더 추가해서 더 이제 도수가 높은 그런 와인을 만들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